연초부터 순환이 이어지면서 우리 증시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2600선에서 더 내려갈 위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증권가에서는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새벽을 지나면 멋진 일출을 볼 수 있다고 조언하면서 3월 FOMC 전후 경기 회복 수혜가 예상되는 반도체와 자동차, 2차 전지, IT 업종 매수를 권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3월 초중반까지는 증시 변동성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코스피는 추가적인 레벨 다운 가능성이 높다며 2600선을 하향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고 대신증권은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네, 기업 공개 과정에서부터 역대급 기록을 잇따라 갈아치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 이후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지수 편입 소식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공포 등에 가려져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7천억 원 이상의 보호예수 물량도 풀릴 예정이어서 추가적인 주가 하락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호예수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수급 충격으로 주가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크래프톤과 카카오페이 등도 1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되는 날 주가가 일제히 하락한 바 있습니다. 코스피 200 편입이 수급상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코스피 200지수 편입은 상장 시점부터 알려진 뉴스라서 주가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상장 후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없었던 만큼 주가에 나쁜 재료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2차 전지주를 둘러싼 우려와 희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낙폭이 과해 장기적으로 매수할 시기라는 긍정론과 수익성 악화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부정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수익성 악화 우려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전기차 산업의 성장 혜택을 받을 종목을 선별 투자해야 할 시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그리고 수익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컸던 소재주 주가는 최근 바닥을 다져가고 있지만 반등이 계속될지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급반등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비주는 최근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완성 배터리 업체의 증설이 현재 진행형인데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배터리 내재화 흐름도 되레 호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주 대량 매도에 나섰지만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는 오히려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우크라이나 전쟁발 악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데다 리오프닝 관련 대표 수혜주라는 점에 주목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에 엔터주 주가는 지난주 하락장에서도 오히려 올랐습니다. 하이브의 주가는 지난 25일 1.24%가 오르며 전주 대비 약 9%가 상승했습니다. SM 주가도 전주보다 6% 올랐고 YG엔터, JYP엔터 주가도 각각 13%, 10%가 상승했습니다. 리오프닝 가시화에 따라 오프라인 콘서트가 잇따라 개최되는 것도 엔터주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약세장에서도 미용기기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리오프닝 훈풍에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클래시스는 이달 들어 22.15% 상승했고요. 제이시스 메디칼은 6.37%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0.5% 오른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상승한 수치입니다. 미용기기 주위의 상승세는 올해 실적 성장세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미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와 남미 지역 등 신흥시장의 미용기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으로도 수요층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등이 러시아 은행들을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하며 국내 수출입 업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한 해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원에 달하는 러시아 수출 대금 회수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이 벌써부터 수익 기업의 신용장 거래 요청을 거절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2014년 크림바도 사태가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로 다음 해인 2015년 러시아 수출 규모가 반토막 났는데 완성차와 타이어, TV 등이 큰 타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기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에 계속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주말 흐름을 보게 되면 글로벌 그 증시는 일단 급폭이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금리와 이제 전쟁 관련 이슈가 정점을 좀 통과 중이라는 인식이 좀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말에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좀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여전히 변동성에 노출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낙폭과대 성장주에 좀 주목할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MSCI 성장주와 가치주의 수익률 격차를 보게 되면 약 9%대로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어서 성장주에 대한 그런 메리트가 조금씩 좀 높아지고 있고 변동성 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레버리지 ETF 자금이 유출로 전환이 되면서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성장성의 저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업종을 좀 주목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낙폭과대 성장주에 주목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까요? 예, 오늘 일단 카카오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카카오는 이제 전년도 실적이 이제 4분기 때 약간 미스가 좀 났긴 했지만 매출 성장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올해도 일단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도 살아 있는데요. 다만 주가는 전년도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 현재 약 45% 정도 한 반토막 정도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밸류 매력도가 조금씩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이제 광고 커머스 등의 약진으로 톡비즈가 성장한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사업 등의 내용이 좀 구체화될 전망이라서 매출액은 전년 대비 32%, 영업이익은 약 75% 정도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2주간 이제 기관에서 약 11만 주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기관에 대한 수급도 좀 양호한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증권사의 목표 가격이 최근에 좀 계속 하향된 부분이 있겠지만 컨센서스로 보게 되면 약 13만 8,500원 정도의 형성이 돼 있어서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약 45%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좀 갖고 있어서 일단은 뭐 카카오에 대한 흐름들 조금 더 이제 좀 출렁임이 있겠지만 이제부터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좀 보여줘서 오늘 카카오를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카카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고 그럼 낙폭 과대인 점을 매력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